Beginning September 4th and running through November 1st, Hasted Kreitler will be exhibiting new works by Kwang Yun Chun.이번 작품의 구성은 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제안을 받지 않고 작품이 갖는 삼각형이나 정사각형 또는 원형이라든가 이런 모든 규격에 대해서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 작품을 했다는 것이 특징이 있을 것이다. 삼각형 조각들을 만들고 염색하고 공간 속에서 재배치하며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들은 계속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최종 결과물을 보면 어느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독특한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하나의 완성된 의미나 확고한 규정, 이 작품은 이러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저 작품은 저런 것을 재현했다라고 문장은 내 작품에는 적합하지 않다. 삼각형 패킷에서 시작하는 긴 시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의 시간 동안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신작은 새롭지만 또한 전혀 새롭지 않은 작품이기도 하다. 나는 원래 페인팅을 전공했고 오랜 기간 색의 혼합이나 드리핑 기법 등을 통해 캔버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회화의 깊이에 관해 고민해왔다. 그리고 이후 삼각형 빅킷을 활용하는 집합 시리즈를 이어오면서 작은 조각들을 배치하고 강렬한 명암의 대비 혹은 색채의 배치를 통한 리드미컬한 입체성까지 다양한 표현을 연구해왔다. 한 여러 블루 드림 작품은 전반적으로 블루톤이 갖는 느낌이 강해 색감 자체를 블루에만 염두에 두고 작업했다고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작품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빨강, 핑크, 옐로우, 퍼플, 그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들이 그 안에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View the works of Kwang Yun Chun at Hasted Kreitler from September 4th through November 1st.